안녕하세요. 저는 비걸하지 대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7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한 회사고요.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해서 물류창고의 재고 조사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율비행 기술에 대한 어떤 역사,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석사 때 강아지 로봇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달파 프로젝트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저는 그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풋스텝 플래닝이라던가 혹은 위에 이제 스트리어 카메라 같은 걸 달아서 이제 주변을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박사 때는 저희는 지금은 자율주행 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자율비행 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무인비행체에 대해서 자율비행 관련된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라지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걸 크게 보면 처음에 간단하게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쭉 이어져 와서 현재 어떤 모습인지,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율비행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등장할 텐데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으면 합니다. 드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흔하게 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드론이라고 할 때는 무인 비행체인데, 레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비행체이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무인 비행체를 저희가 통틀어서 드론이라고 하고요. UAV는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사실은 뭐 학계나 이런 곳에서는 UAV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드론이랑 UAV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UAS는 Unmanned Aircraft System이라고 단순히 드론만이 아니라 이 드론을 관제하기 위한 어떤 관제 시스템 혹은 뭐 지상국 이런 것들 통틀어서 Unmanned Aircraft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UAM은 요즘 가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Urban Air Mobility라고 뭐 현대자동차라던가 뭐 혹은 다른 많은 스타트업 혹은 자동차 회사 혹은 원래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사람을 태우는 그런 드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택스라고도 하고요. 이런 걸 UAM이라고 하고 UTM은 UAS Traffic Management라고 지상에서는 자동차들이 움직이려면 도로가 있고 어떤 신호등이 있고 이런 교통 관제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하늘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항로라는 게 있고 이걸 관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민항기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무인기에 대해서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UTM은 이 무인기에 관해서 이런 관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미국에서는 벌써 몇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비행체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에어스쿨이라고 이걸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아마 장난감 중에 이런 프로펠러처럼 생겨서 가운데 막대기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난감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과거에 중국에서 있던 장난감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걸 보고 착안한. 그래서 그런 구조로 사람을 태워서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그림과 기록을 남겼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저희가 아는 벌룬에 이제 뜨거운 공기를 채워가지고 하늘로 띄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700년도에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고안을 했는데 이제 실제 이게 기록상 남아있는 건 1800년도에 그 오스트리아가 베니스를 침공할 때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프란츠라는 장군이 폭탄을 벌룬에 실어서 떨어뜨리는 걸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룬에 폭탄을 실어서 여기에 이제 타임 퓨즈 같은 걸 달아서 어떤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탄이 풍선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문제가 이걸 날리고 나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는 한 200개 날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떨어졌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바다 쪽으로 날아가거나 혹은 오히려 반대로 날아와서 그 오스트리아군 진영으로 떨어지거나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초로 UAV가 군 목적으로 쓰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니콜라 테슬라라고 이분이 이제 탈 어로마톤이라고 처음으로 라디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모트에서 컨트롤이 되는 어떤 보트를 시연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이 보트에서 이 라디오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걸 시연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를 위대한 마법사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니콜라 테슬라는 이거를 지금의 RC, 그러니까 라디오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켜고 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903년도에 모두 아시는 그 라이트 형제, 그 라이트 형제가 라이트 플라이어라고 이제 첫 동력비에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1907년도에 여기 보시는 이제 폴 코르느라는 분이 최초의 헬리콥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록상에는 이게 한 지상에서 한 30에서 60cm 정도로 떠서 20초간 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재현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 되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나, 어쨌든 기록상으로 이 만든 이 트윈러터 헬리콥터의 시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07년도에 현재의 쿼드콥터, 그러니까 네 개의 로터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를 갖춘 자이로플레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 이후에 1910년도, 16년도쯤에 이제 사람이 없이 뭔가 어떤 비행기가 그런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러스턴 프로터 에어리어 타겟이라는 그런 비행체가 나오고, 이후에 35년도에 이 퀸비라고, 이거 이제 목적은 뭐냐면 파일럿들을 교육을 하려면 적기가 필요한데, 이 적기를 뭔가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날리면 일종의 타겟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지금 이걸 만들어서 파일럿 교육하고 이런 처치를 보이시죠. 그래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퀸비의,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 그런 수컷, 그 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장군이 이 영국에 와서 이 퀸비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거를 미국 가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비슷한 이제 드론을 만드는데요. 이게 커티스 N2C-2라는 그런 비슷한 타겟 드론을 만드는데, 그거에 애칭으로 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드론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퀸비의 이 비에서부터 이 퀸비를 어마주하는 그런 관점에서 드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드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드론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라디오 컨트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냥 RC, aircraft, 그러니까 그냥 어떤 취미 용도로 하비스트들이 이렇게 취미로 많이 날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아시는 이 프레데터, 이게 1995년도에 군용 목적으로 쓰인 프레데터, 처음에는 정찰용으로 쓰이다가 그 2001년, 2002년 그 911, 2001년에 911 이후로 이 프레데터에다가 밑에 보이시는 이런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실제로 2002년에 처음으로 미사일로 요격을 해서 사상자를 냈다고 하고요. 원래는 2002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요격하려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실 오인 발사를 해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된 기록인데, 그게 이제 첫이 드론을 사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군용으로 사용한 그런 예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에 FAA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항공을 비행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정하고 규제를 만드는 이런 기관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드론 퍼밋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카타리나, 아마 들어보셨는데, 카트리나 태풍이 미국에 찾아와서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됐었거든요. 그래서 search and rescue 미션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첫,그 커머셜 드론 퍼밋을 받은 유즈 케이스가 됩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Parrot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모바일 앱으로 조정하는 소비자용 드론을 CES에 처음 출품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모두가 아시는 이 DJI라는 회사가 팬텀 1이라는 기체를 처음에 만들고, 이때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드론이 이런 컨슈머 용도 혹은 상업용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리스트가 이제 간단하게 마일스톤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쭉 진행해 와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게 2015년, 2016년도 기사인데요. DJI가 그 당시에 10조 가치로 1조 정도 되는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기사인데, 실제로 이제 받았고요. 그때 가치가 10조였으니까 지금은 벌써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몇십조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은 크게 보면 군용, 산업용, 그다음에 소비자용으로 나뉘고, 이 군용 쪽은 역사가 오래됐고, 이쪽은 사실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몇몇 군수 항공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DJI 드론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소비자용,
그리고 산업용 드론 쪽의 시장이 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였던 그런 드론의 종류, 그 가격대, 뭐가 다른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장표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두 대가 이제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왼쪽이 글로벌 허그인데 굉장히 비싸죠. 90밀리언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저렴하게 만든 게 이제 스캔이고. 이게 그래도 이것도 한 10만 불 정도 되죠.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산업용. 그러니까 상업용 목적의 그런 드론이고,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소비자용 드론인데, 이렇게 가격대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네,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규모를 보통 뭐 10조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뭐그 이상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마켓 리서치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뭐, 얼마 내에 몇십조 혹은 뭐 100조가 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마켓 리서치도 있고요. 다만, 몇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규제도 있지만 결국에 이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기술이 이제 좀더 많이 발전하고 훨씬 더 안전한 기술이 되면 마찬가지로 규제도 더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믿고요. 지금 이거는 2019년에 모그 서베이 업체에서 이 드론 관련해서 일하는 업체들을 쭉 여기에 나열을 한 건데요. 사실은 여기에 없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도 몇백 개 되는 드론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순히 드론을 직접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들 혹은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고 여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하드웨어만 보자면 사실은 DJI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사실상 DJI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작년에 미국에서 트레이드 밴 리스트라고 이렇게 무역을 할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DJI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미국 내에서 DJI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미국 정부에서 드론을 쓸 때는 중국산 드론을 쓰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법들도 있어서요.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게한 5년, 6년 전에 미국 내 드론 생산 업체들이 있던 것들이 이 중국이랑 경쟁하면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드론을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보면 대표적으로 메이드 인 USA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미국에 내에서 생산된 드론들을 그러니까 보안 목적 예, 그러니까 시큐리티 목적 때문에 중국산 드론 쓸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만든 드론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비자용은 사실은 취미에 가까운데요.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은 상업용 시장입니다. 이게 2016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그 상업용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FAA에 허가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어플리케이션 1,000개를 분석해서 이게 각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종류인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기술을 설명을 할때이 드론을 볼때이 드론이 작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체 자체 혹은 기체에 들어가는 모터라든가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센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뭐 IMU라든가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라든가 GPS라든가 이런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배터리라든가 결국 전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혹은 기타 파워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드론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자율비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비행 기술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이나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자율주행만의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자율 시스템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사용해서 주변을 인지하는 퍼셉션, 이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localization. 그래서 이렇게 인지된 주변 정보와 내 위치를 기반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경로를 설정하는 플래닝. 이렇게 설정된 경로에 대해서 실제 하드웨어가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컨트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고요. 최근에 어떤 서베이를 보다 보니까 마치 자율주행에서 레벨을 나누듯이 자율주행 쪽도 이렇게 레벨을 나눠가지고 제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레벨 제로는 그냥 완전 수동으로 드론 파일럿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걸 레벨 제로라고 하면, 레벨 5는 정말 완전 자동, 완전 자율로 움직이는 AI 기술이 적용돼서 움직이는 자율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 제가 물론 분야마다 다르고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계의 어토노미 수준은 레벨 2 정도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부 업체들 또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3단계 혹은 4단계 혹은 일부 5단계 정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볼때 저희가 앞서 스택에서 perception, localization, planning, control에서 이 perception과 localization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센서를 사용하는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센서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왼편이 과거의 모습인데, 한번, 게스해 보시죠.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우선 왼쪽 위에 있는 게 GPS 리시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동차 내비게이션 할때 내비를 이렇게 놓으시죠? 근데 거기에 이런 GPS를 수신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GPS가 군용으로 개발될 때는 저렇게 컸었습니다. 크고 무거웠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의 GPS는 이렇게 조그만 칩으로 나오고 굉장히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자이로스컵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속도를 측정해주거나 그 각도를 측정해, 포즈를 측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아폴로에 실렸던 자이로스코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MEMS로 나와서 굉장히 작고 가볍고 저렴합니다. 왜이 설명을 드렸냐면, 처음에 이런 드론이 됐건 혹은 뭐 어떤 전자장비가 됐건 굉장히 그 엑셀러로미터, 이렇게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나 혹은 자이로스코프처럼 각각속도를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센서인데요. 물론 이 엑셀러로미터랑 자이로스코프이 역사가 오래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가속도계는 예를 들어서 에어백 같은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를 어디 부딪히면 에어백이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충돌했는지 아닌지를 감지할 때 이런 엑셀러미터가 쓰이고요. 또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이라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들이 운전할 때 이제 길에서 미끄러질 때 이거를 보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때 자이로스코프 같은 게 쓰여왔습니다. 근데 이거의 굉장히 빠른 발전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나 혹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도에 닌텐도 위에 그 3축, 그러니까 XYZ 방향의 3축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계가 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아이폰에 마찬가지로 3축 가속도계가 실리고, 2010년 아이폰 4에 그 3축 엑셀러로미터, 3축 3X 자이로스코프, 그다음에 매그네로미터라고 이렇게 방위를 측정해주는 이런 센서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이런 센서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엄청나게 투자, 연구개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센서들이 좀더 싸고 가볍고 작아지고, 이런 이득을 마찬가지로 드론이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이런 작은 드론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드론 연구 개발을 하게 될 때, 지금은 비전 센서를 사용해서 주변을 인지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을 비전 센서로 하기는 어려웠고, 이런 모션 캡처 시스템이라고, 아마 할리우드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뒤에 초록색 스크린 앞에서 사람이 뭔가 몸에다 마커를 달고 움직이면 실제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움직이는 걸 가끔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모션 캡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드론에 그런 마커들을 달아서, 저기 빨갛게 빛나는 카메라들이 그 마커를 인식해서 드론이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셉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런 모션 캡처 시스템에 의존하고, 실제 움직이는 플래닝이란 컨트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데모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캡을 줄여서 모캡이라고 하는데, 모캡에 의존해서 위치 정보를 받아가지고 플래닝이나 컨트롤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렇게 이런 좁은 곳도 움직이게 할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개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들 혹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들, 이쪽에서 이제 카메라 센서들을 워낙 많이 쓰기 시작하고, 또 최근 몇년 사이에 자율주행하는 회사들이 라이다라던가 레이다라던가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면서 이쪽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긴 그런 많은 기술들의 발전들을 드론이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센서들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그 다음에 라이달, 그 다음이 울트라소닉 센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요 아래 적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메라 센서들은 RGB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저녁엔 사용할 수 없겠죠. 빛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에 비해서 레이더는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레졸루션이 좀 떨어집니다. 라이다는 굉장히 정밀하고요. 레졸루션도 높은데 반해서 단점이 일단 크고 무겁고 비쌉니다.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안개가 껴있다거나 하면 영향을 받고요. 저 울트라소닉 센서는 결국에는 초음파나 음파를 발생시켜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작고 가볍고 저렴하긴 하지만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각각 센서들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이런 센서들을 단점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조합해서 쓰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엑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광산에서 서치 앤 레스큐 미션이나 매핑 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잘 보시면 위쪽에 드론 위쪽에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처럼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이제 스카이디어라고 그 소비자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스티어 카메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도 어떤 물체의 거리를 인식할 때 왼쪽 눈, 오른쪽 눈에서 인식된 정보를 기반으로 거리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두 개를 이렇게 달아서 왼쪽이랑 오른쪽 이미지를 찍어서 마찬가지로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피어 비전을 굉장히 여러 개를 달아서 주변을 다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이게 사람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주는 그런 소비자용 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 센서, 카메라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한 그런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센서들, 그러니까 이 퍼셉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에 정말 영향을 주는 이런 센서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 이제 그런 센서들과 퍼셉션, 로컬라이제이션, 플래닝 컨트롤 이런 알고리즘들이 모여져서 자율비행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기술들의 진보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일종의 경진 대회, 챌린지 혹은 컴페티션을 통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1991년도에 International Aerial Robotics Competition이라고 어떤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대회가 무인기가 사람의 조종 없이 어떤 물건을 집어서 어떤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는 그런 미션을 내놨었고요. 이제 91년도에 시작해서 성공할 때까지 해서 95년도에 스탠퍼드 팀이 이걸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벌써 아홉 번째 컴페티션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컴페티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요 헬리콥터는 GPS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당시에 GPS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상에 GPS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꼽아서 센티미터 레벨의 제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된 그런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헬리콥터가 있고 줄을 달고 밑에 이렇게 자석으로 된 그리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저 밑에 퍽처럼 생긴 게 이제 철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저렇게 집는 겁니다. 집어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그 밑에 있는 빨간색 퍽을 이제 붙이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스티브 락 교수님이신데, 저도 저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었는데, 되게 오래전에 교수님이 젊은 모습을 봐서, 사실 여기서 봐서 되게 반가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집어서, 빨간 걸 집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ARPA라고 아마 한국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DARPA가 어떤 군용 목적의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놓고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이 DARPA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했던 예전에 그 DARPA Little Dog Project, 그러니까 강아지 프로젝트도 사실 DARPA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이 프로젝트, 이 FLA라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의 목적은 GPS가 없는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드론이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컴페티션이었고요. 이 GPS가 실외에서는 잘 동작하는데요. 실내에 들어가면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외라 할지라도 도심으로 가서 뭐 건물 근처에 있다거나 혹은 숲속, 그러니까 나무가 위에 있어서 GPS 시그널을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환경에서는 GPS가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의 목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숲 끝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저 건물 안에 있는 저 빨간색 통을 누가 빨리 발견하나 라는 게이 컴페티션의 목적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In this experiment, the robot is드론이 started in a sparse 특정 forest and had위치에서부터 to navigate출발을 through the 해서 forest to a goal inside the building. 이렇게 숲을 The graphic on the우거지는 right 것을 shows the robot's통과합니다. estimated공간을 state통과해서 overlaid on top of a satellite map. The goal location is indicated by조금 the더 red가다 circle보면 inside the building. 이제 좀 트여 있는 공간이 The 나오고요. colored dots around the robot seen in the 여기서부터 건물로 graphic show the접근을 map that합니다. is created by the robot as it moves through the environment. 건물로 처음에는 Note 왼쪽을 that in all of가봤는데 the runs, the robot has no왼쪽이 prior 막혀 information있으니까 about the다시 environment. 돌아서 처음에 Here오른쪽으로 we see갔는데 the robot 갔다가 이제 exploring왼쪽으로 around다시 the building.가서 Since the goal location is inside the이제 building, the robot 입구를 has to찾게 됩니다. circle around to find the opening to get여기서 지금 in. 입구를 발견했죠?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제 장애물들 탐지를 하고요. 장애물 피해서 이제 빨간 통을 찾으러 쭉 돌아다니는 과정이고요. 좀 찾으러 다니다 보니 드디어 빨간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또 기술의 진보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9년에 Lockheed Martin이 스폰서를 해서 Alpha Pilot이라고 이게 이제 드론 레이싱 리그가 있는데요. 그 E-Games 비슷하게 이렇게 드론 파일럿들이 이렇게 어떤 정해진 장애물들을 드론을 사용해서 레이싱하는 그런 경주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자율비행하는 인공지능 드론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장애물, 이 게이트 안을 통과하면서 누가 더 빨리 목표에 도착하나, 결승점에 도착하나를 겨루는 그런 컴페티션이었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빛을 내고 있는 게 레이싱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저 게이트를 인식해서 게이트의 중간을 통과해서 1번, 2번, 3번, 4번 게이트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기록이 나와 있지만 대략 8m per sec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 DARPA에서 Subterranean Challenge라고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 챌린지인데요. 이제 어떤 어두운 곳, 그러니까 광산이라던가 혹은 터널이라던가 혹은 지하철 지나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인 시스템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단순히 무인 비행체만이 아니라 또 무인 지상체, 그러니까 그라운드 로봇, 에어 로봇 다 이렇게 자율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금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플래닝하고 있는 모습을 경로 설정, 실시간 경로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라운드 로봇이 라이다 같은 걸 달아가지고 움직이거나 지금 무인 비행체에 마찬가지로 라이다 같은 걸 달아서 주변을 인지해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Search and Rescue 미션 혹은 매핑을 할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I'm interested in robots' autonomous decision making, which 그래서 means 앞에서 robots can learn 간단하게 wide 그런 states. 어떤 대회들, 그러니까 컴페티션이나 챌린지를 통해서 기술이 발전되어 오는 모습을 쭉 보셨고요.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토픽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State Estimation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전 센서가 발전하기 전에는 그 모션 캡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어떤 특정 방 안에 모션 캡처 카메라가 있는 어떤 그런 방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비전 센서들이 발전하면서 뭐 카메라 비전,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을 인지할 수 있고 또 GPS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하려다 보니 이런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앞서 보신 그런 레이싱 드론처럼 레이싱 드론이 결국에는 목표가 아까 보신 게이트를 통과해서 가야 되다 보니 게이트를 인식해서 결국에 이 게이트의 중앙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에 내가 인지된 정보와 내가 움직이는 어떤 액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커플링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퍼셉션과 액션을 커플링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율주행 쪽에서 또 엔드투엔드라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와 사용자의 인풋, 사용자 인풋이란 뭐 핸들을 꺾는다던가 엑셀을 밟는다던가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는 그런 보이는 것과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사이에 아까 보신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아니라 이걸 다 그냥 딥 뉴럴넷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드론에서도 그런 딥 뉴럴넷을 써서 뭔가 그 제어를 할수 있게 하는 보이는 거에서부터 제어하는 거를 뉴럴넷으로 하려는 그런 연구 개발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로봇에 올려서 직접 실험을 하면 이 로봇이 망가지면 굉장히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허비되게 되죠. 특히나 드론은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사실 드론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에서 한 거를 그대로 실제 로봇에 올려서 돌리면 시뮬레이터에서 도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간격, 그 갭,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과 현실 세계의 그 갭을 메꾸려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를 그대로 실제 로봇에 올리면 거의 문제 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연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FLA 프로젝트처럼 GPS가 없는 환경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또 자율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단순히 드론 한 대만이 아니라 여러 대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왜 인텔에서 드론쇼 하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수암 컨트롤하는 네,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더해서 최근에 좀 흥미로운 것들을 보면 최근에 라이다, 레이다를 예전에는 비전 센서로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그냥 일반 카메라를 쓰는 방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반 카메라를 통해서 퍼셉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카메라다 보니까 레이턴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흔들리면 블러 문제도 있죠. 화면이 흔들리는. 그리고 전력도 좀 소모가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이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뭐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놓치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이벤트 카메라 혹은 이제 다이나믹 비전 센서라고도 하는데 DVS라고도 하는데요. 이 카메라는 빛의 밝기의 크기에만 동작합니다. 그 차이가 나는 픽셀만 찾아내고요. 그래서 보통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그 엣지 쪽이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엣지의 빛의 밝기가 변하거든요. 빛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특징은 굉장히 저전력이고요. 레이턴시도 굉장히 낮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굉장히 넓고 1초에 뭐 1000번씩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두운 환경에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로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블러 이슈도 없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센서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모가 이분이 움직이는 드론에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드론이 그 이벤트 카메라가 이걸 인식해서 지금 공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식해서 드론이 이걸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요. 이런 이벤트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좀 비싼데요. 아직은 뭐 몇천 달러 정도 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대량 생산되고 이 기술이 점점 파퓰러해지면 훨씬 더 가격도 낮아지고 이 센서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또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하는 건데 과거에는 아까 보셨던 모션 캡처 시스템이 있는 그런 방 안에서 이런 여러 대의 드론 제어를 했었고요. 그게 최근에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랑 UWB 같은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실외에서 이런 드론들을 제어하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 카메라 센서, 비전 센서만을 이용해서 비전 베이스드로 수암 컨트롤 하는 그런 최근 기술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자율비행 기술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자율비행 기술, 그리고 이런 자율비행 드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래킹으로 되어 있는 큰 물류창고 안에서 재고 주사를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래킹하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게차가 팔렛 단위로 들고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랙으로 되어 있는 이런 큰 물류창고 내에서 사실 재고조사를 하려면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육안으로 재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불편함이 크다 보니 이 드론은 사실 높은데도 금방 날아갈 수 있으니까 드론을 사용해서 그 재고조사를 대신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엔드투엔드로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엔드유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사용자가 쓸수 있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부터 또 이런 이미지들을 얻어왔을 때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자율비행 기술, 이 자율비행 기술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네, 그다음 베이스 스테이션, 이 전체를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람 없이 실내에서 완전 자율비행 기술로 이제 그각 위치에 찾아가서 그 물건의 사진을 찍어와서 사진에서부터 바코드라던가 레이블을 인식해서 재고조사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카메라 센서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그 라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또좀 무겁고 비싸고 파워도 많이 먹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크기 때문에 저희는 카메라 센서만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건 혹은 내가 원하는 특정 재고만 골라가지고 드론이 가서 재고 조사를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현장에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런 물류창고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사람들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또 물류창고가 허허벌판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일하는 게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류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일 수 있는 이 물류 산업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람이 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자율비행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래서 물류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 내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